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제가 올해 70입니다. 이거 보니까 저하고 함께 늙어가는 분들이 참 많네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 종종 만나면 아예 교수라 말고 그냥 형이라 불러라. 저는 67에 있고, 한 학기밖에 공부를 않고 미국에 샌드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뉴욕로에 가 살아있어서 간도사 보시고, 총의 간도사 보시를 보고 한국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회에서는 성신 더 하셔 할 필요 없다 해서 안 하다가 나중에 교무차장 맡으면서 2년간 해서 67의 명단은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안 좋아져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2048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2048년 타임지에 표지 기사로 나왔습니다. 한 10년 됩니다. 아니 장세기 가르치는 저도 아는데 저보다 후대를 사는 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singularity입니다. singularity 특이점입니다.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만나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지능보다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송신 나오신 분들은 남보다 앞서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프로펫입니다. 프로펫. 프로펫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로란 말은 하나님의 자리란 말이고 펫란 말은 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말하다 보니까 미래도 얘기하고 과거도 얘기하고 현재도 얘기하고 미래만 말한 게 번역의 예언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대언입니다. 우리는 대언자들이니까 2048년 저는 제 나이 때문에 2000년도부터 2030년을 현재로 봤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항상 나라 멸망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선지의 지능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2040년 현재입니다. 2040년이 현재라면 오늘은 몇 년 전 과거입니까? 네, 23년 전 과거입니다. 이미 40년을 보시고 거꾸로 스크립트를 정하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셔야 미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대언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 기독신문을 보면 참 감사한 게 교회 청빙 광고 나오는데 거기에 종신 출신이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종신 나오신 목회를 들어서 얼마나 부도던지 정말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목양이 더욱더 발전되어 가면서 이 나라의 우리 한민족의 미래 대언자가 되는 여러분이길 꼭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당시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더욱 커져서 목양을 하시도록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영적 능력을 베푸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대언자들로 삼으셔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들이 2040년, 50년, 22세기가 넘어가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목사님의 각 가정들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손들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주님을 송축하는 가족들로 세워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무릎 꿇은 모든 권속들 그들의 사역과 미래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알아. 아멘.